등을 쫙 펴는 형태가 되면 제가 명치가 살짝 1cm 정도 살짝 바닥 쪽으로 쓰는 힘을 써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시는 백스윙 때 이렇게 팔 벌어지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슨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팔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팔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어디에 힘을 좀 줘야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나름대로 디테일한 설명을 준비했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어드레스 때부터 이 팔을 뒤로 당기는 분들의 특징은 백스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어깨가 뒤로 빠지는 형태로 좀 백스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을 이렇게 뒤로 어깨를 빼버리는 이런 느낌을 많이 쓰는 분들이 백스윙 때 이게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팔을 내가 어떻게 몸 앞에 계속 가슴 앞에 두고 그대로 회전을 해야지 팔꿈치가 뒤로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은 어디서 갔냐면 일단 어드레스에서부터 어드레스를 할 때 등을 쫙 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뭐 팔을 모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등을 쫙 펴는 형태가 되면 제가 살짝은 이런 식으로 그 견갑골이 좀 뒤로 이렇게 당겨지고 가슴이 좀 앞으로 나오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보통 팔을 이렇게 가슴을 내밀고 팔을 앞쪽으로 당기면 살짝 가슴 옆으로 팔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팔을 구부리면서 벌리면서 백스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가슴이 나와 있고 팔을 몸쪽에 당겨 있으면 가슴 앞으로 팔을 돌리면서 뒤로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부터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 때 약간 내 명치가 살짝 1cm 정도만 등에 붙는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명치가 이렇게 우리 운동할 때 숨 들이마시고 내쉴 때 흉곽 닫으세요. 뭐 갈비뼈 닫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갈비뼈가 이렇게 열려 있거나 이렇게 위로 들려진 이런 느낌보다는 명치가 살짝 1cm 정도 등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 생각만 해도 좀 코어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하면 제가 자연스럽게 두 팔이 가슴보다 살짝 앞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잘못된 거는 명치가 앞으로 이렇게 들려서 벌써 S자 자세가 나오죠. 명치가 앞으로 들려서 이렇게 가슴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코어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몸통이 제대로 돌지 않고 팔을 뒤로 당겨서 하는 그 벌어지는 백스윙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어드레스 때 내 명치의 힘을 등 쪽으로 1cm만 넣는다 생각하고 두 팔을 가슴 앞에다가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내 이 삼두가 가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요. 그래서 이 상태에 명치의 힘이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슴 앞으로 두 팔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명치가 들어가 있는 힘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내 등이 돈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서 갑자기 힘 쫙 빼면서 이렇게 팔을 당기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딱 힘을 줬던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쭉 이렇게 가는데 이때 이제 두 팔은 어떤 힘을 쓰냐면 보통 이제 백스윙을 할 때 잘 들어야지 혹은 뭐 뒤로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팔은 조금 더 앞으로 쓰는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면은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몸이 이렇게 숙여져 있으니까 살짝 바닥 쪽으로 쓰는 힘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백스윙은 위로 들어야 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명치를 딱 넣어놓고 제 팔은 약간 팔굽혀펴기를 했다가 일어날 때 그런 느낌으로 뭔가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밀어내는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아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두 팔이 쭉 펴진 테이크백을 할 수가 있고
몸통으로 하는 백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중요한 게 명치 딱 넣고 두 팔이 쭉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여기서도 들어야 돼 하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쭉 돌아서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제 코킹을 할 텐데 코킹을 할 때도 팔꿈치를 접어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 내 이 어깨는 뒤로 타겟 방향으로 빠지면서 코킹을 유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팔하고 손목을 접는 게 아니라 그대로 와서 이 상태에서 이제 팔을 접을 때에도 우리 오른쪽 어깨가 타겟 방향으로 가면서 팔은 조금 더 오른손바닥이 이제 밀어내는 힘을 주면서 코킹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좁아지지 않고 좀 아크가 커져 있는 백스윙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드레스 때부터 코어에 힘을 좀 잘 주고 두 팔을 살짝 그냥 이렇게 힘없이 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 내가 쭉 밀어내는 힘으로 써서 그대로 등하고 팔하고 같이 회전해 주시면은 평소보다는 좀 더 당겨지지 않고 넓은 백스윙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한번 어드레스부터 꼭 체크를 해보시고 이 명치를 넣고 팔을 밀어내는 힘을 사용해서 백스윙 출발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백스윙에 코킹을 할 때에도 그냥 팔을 훅 접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밀어내는 힘을 유지를 하면서 코킹을 할 때에도 내 손바닥이 밀어내는 힘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백스윙을 완성해 주시면은 좀 더 내가 당겨서 팔꿈치가 뒤로 빠진 백스윙이 아니라 좀 더 뭔가 쫙 펴져서 아크가 좀 커 보이는 백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내용인데.